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인아스의 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식재료가 뭐가 있죠? 생선 알 중에. 네, 맞습니다. 연어알입니다. 연어알. 연어알이고, 예, 일본어로 하면 이제 이쿠라라 그러죠. 가을이 되면은 꼭 나도입니다. 나도라. 슈퍼 같은 데 가면 이제 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팝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쿠라 있어가지고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후니아제 이쿠라노 쇼유즈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쿠라는 연어알이죠. 그리고 쇼유즈케라는 건 간장절임 뭐 이런 뜻인데, 요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제가 돈부리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쯤에 언제야? 2018년 11월 24일날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요게 이제 1년 전쯤에 올린 레시피 공개 연어알 직접 빼서 돈부리 해먹기 라는 영상으로 꾸몄어요. 꾸몄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영상이 될 텐데, 요때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요번에는 좀 더 뚝딱 간단하게,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금 간단하게 그런 영상을 한번 꾸며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때랑 다른 게 뭐냐면은, 요때는 제가 그 연어 그냥 직접 알을 빼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큰 마트에 가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사온 걸로다가 후니아제가 어떻게 간장절임을 만드는지 그거를 오늘 영상으로 꾸미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연어알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영상보다는 그전 영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디테일하게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랑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 그 절이는 그 액체 있죠? 액체? 소스? 가래? 그게 조금 달라요. 오늘 요번 거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공부가 될 것 같으니까 요번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을 하면 떠오르는 연어알 간장절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실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연어알 죽이죠? 죽입니다 아주. 여기 생이라고 떠있죠, 생.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특선이라고 써있어요, 특선. 특선이라는 거는 이 날치알도요, 이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그래가지고 요거는 최상급. 예,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굉장히 껍질도 부드러울 뿐만이 아니고 알이 커요. 커. 조금 레벨이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요게 비싼 건지 가격 보시면은, 예, 세금 별도로 해가지고 698엔. 그리고 이게 359g입니다. 예,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지는.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아, 따뜻해. 따뜻한 소금물 준비해주세요. 따뜻한 소금물 한 바닷물 정도 염도를 잡아가지고 이야, 색깔 이쁘다. 자, 그럼 요거를 담그시고 요거 다, 요거 알만 뺄게요. 자, 그럼 요거 남은 거, 이렇게 남은 거 제거를 다 깨끗이 할게요. 자, 여러분 요렇게 제가 깨끗이 다 발랐거든요, 알만. 자, 그럼 요거를 그 다음 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조금 짭짤한 소금물이에요. 바닷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요렇게 해가지고요 한 5분 정도만 담글게요. 요걸 일본어로 하면요 이로다시라고 그래. 이로다시, 색깔을 낸다 그래가지고 이로다시. 자, 이렇게 아주 5분 담그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확히 5분 지났습니다. 그럼 요거를 요대로
이대로 해가지고 물기를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5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바로 타파통에다 넣을게요. 오 색깔 잘 나왔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짜잔 요거 하나면 끝납니다. 뚝딱. 요거 제가 만든 수유. 수유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제 영상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은 이거 만드는 법 나와요. 이건 간장, 미림, 술 1:1:1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갓소부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갓소 향이 아주 좋아요. 요거는 이렇게 그냥 부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잠길 정도만 부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일단 조금 절여볼게요. 요거 한 30분 후에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냉장고에서 30분 지났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자 요렇게 해서요 완성이에요. 간단하죠? 제가 만든 수유를 만들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거랑 맛이 굉장히 맛 다릅니다. 요거는 갓서 향도 약간 들어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미료 맛이 안 나. 조미료 맛이 안 나고 굉장히 심플하게 그 알 자체의 맛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건 요대로 맛있거든요. 근데 요게 일반 시중에 파는 것보다 다른 게 뭐냐면은 요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러분. 껍질 자체가. 그래가지고 요거는 보관하실 때 제가 저번에 작년에 올린 영상에서는 그 이거를 버렸을 거예요. 물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 체에다 걸렀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걸 요대로 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담궈놓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물기가 필요 없다 그런 거는 쓰기 전에 이렇게 체에다 걸러가지고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걸러버리면은요 껍질이 약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부닥치고 그러면서 이게 막 터지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렇게 보관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굳이 냉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를 물기를 다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펴가지고 평평하게 펴가지고 이게 냉동을 시키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드실 양만 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드시면 될 겁니다. 야. 자 그럼 요거 밥 위에다가 요렇게 얹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부리 해서 먹어볼게요. 아 오늘 좀 넉넉하게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짜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들어보세요. 저 오늘은 좀 고칼로리로 한번 가볼게요. 평소에 못 먹으니까. 어! 장난이다 이거. 야 이거 큰일났네. 이렇게 먹어. 와사비. 오늘은 심플하게 요렇게만 먹게요. 와사비만. 그리고 저만 먹으면 뭐하니까 야채입니다. 요거 요건 순무. 순무를요 갓소다시 국물에다 살짝 끓여가지고 차갑게 먹는 겁니다. 요거하고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탄산수에다가. 자 그리고 숟갈로 먹겠습니다. 한국인답게 이걸로. 이게 원가가 얼마야? 아 진짜 있어봐. 한 입 더.
여러분, 지금 저는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음료수를 마시고 있어요. 야, 진짜 구십니다, 여러분. 굿, 굿, 굿. 야, 이거 뭐 맛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대단하다. 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맛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미료 맛이 안 나고 진짜 심플하게 알 있죠? 이코라의 맛이 확 납니다. 시판용하고 많이 달라. 그리고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껍질이. 그래서 뭐 씹을 게 없어요. 원래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톡톡 씹히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부드러워서 진짜 꿀떡 넘어갑니다, 그냥. 뭐야, 딱 반이 딱 반이 됐네. 자, 야, 이런 느낌. 야, 그리고 간이 딱 좋아요. 제가 봤을 땐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도 다시 국물을 그냥 잘 빨아들여가지고 부드러워요. 잘못 골랐다, 오늘. 얘도 녹아. 얘도 녹고. 아, 밸런스 잘못 잡았어. 하여튼 자, 다시 한번. 아미야. 아미야. 야, 뭐 씹을 수가 없어. 건강에 안 좋다, 이거. 여러분들, 건강에 안 좋아요. 칼로리도 높고, 그 다음에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좀 건강에 안 좋아.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꼭 씹어드세요. 왜 안 씹히지? 맛있어 봐. 씹어야 돼. 야. 야,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껍질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씹는다기보다 이렇게 좀 오물오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뭐 터져 있어. 어느새 터져 있어. 터져 있어가지고, 밥에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그 농후한 맛, 진한 맛이 그 이쿠라 특유의 그 진한 맛 있잖아요? 그 향. 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튼 맛있어요. 야. 야, 쌀밥에 진짜 잘 먹는다, 이거. 얘도 맛있어. 없어, 밥이. 아, 아깝다. 마지막. 아. 씹으려고 그랬는데 씹을 수가 없네, 이거. 좀 씹어라, 좀. 아, 진짜. 야, 이건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먹어보니까 알겠는데 이 이쿠라 자체에도요 그 특유의 그 아브라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 기름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뭐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칠맛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먹었을 때 맛있다라는 표현이 절로 나올 수 있게끔 예, 그런 식재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좀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예, 잘 해먹을 순 없지만 그래도 제철에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해드시길 바랄게요. 아. 예, 잘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꼭 오늘 제가 만든 거 똑같이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년 전에 올린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